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썰을 많이 하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쥐어 짜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섯 번째 썰. 좀 민감한 부분이죠. 음주운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참 웃긴 게 음주운전이 줄지가 않아요. 줄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게,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 늘어난다기보다는 늘어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메로나 때문에 좀 세상이 좀 살기 힘드니까 술 마시고 이제 핸들 잡는 거 아니면 이제 메로나 때문에 이제 단속이 없겠지 하고 차 이제 술 먹고 이제 운전대 잡았다가 적발된 사람들. 아니 웬만해서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술 먹고 핸들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늘어난지 모르겠어 진짜. 근데 이번 주제는 제가 얘기할 거 그건 아니라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고 음주운전 걸렸는데 또 걸리는 거. 자 음주운전으로 이미 예전에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케이스. 이게 음주운전 재범이죠. 여러분들 보면 연예인 중에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 음주운전 걸렸는데 처음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처음이 아닌 경우. 야구선수도 그런 경우 있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아 이번에 걸렸는가 보다 잘못했네. 근데 알고 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 몇번 걸렸다는 거예요. 상습이라는 거야. 현재 우리나라 이제 음주운전 재범률이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40%입니다. 40%. 거의 진한 반은 한다는 거예요. 반은. 두 중에 한 명은. 또 핸들 잡는다는 겁니다. 아니 사회에서 그렇게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음주운전 때문에 억울한 사람도 죽고, 사회적으로 욕 엄청 먹고, 뭐, 인식도 안 좋고, 음주운전 한 사람도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데, 아니, 한번 걸렸으면 안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한다는 거야? 왜 해가지고 또 걸리는 겁니까? 돈이 남아 도는 거야? 벌금도 센걸 알고 있는데, 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왜 음주운전 두번 이상 왜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걸렸던 사람이 또 걸리고 그 다음 또 걸리고 계속 걸리고 왜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대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실수할 수 있지. 그냥 재수없게 걸렸다. 걸렸으니 다음에는 안 걸리겠지. 뭘안 걸립니까? 또 걸리죠. 그러니까 재범률이 저렇게 높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음주운전은 내가 다 놓고 얘기하는데 살면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 실수하고 범죄는 구분 지으셔야 됩니다. 실수하고 범죄는 구분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건 과실입니다. 과실.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과실. 뭐 실수로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게 실수입니다. 이게 실수예요. 뭐길 가다가 뭐 킥보드 타다가 실수로 부딪히는 경우 이건 실수가 많습니다. 사과하고 보상하면 돼. 근데 음주운전은 절대 실수가 아닌데 왜냐하면 알고 한 거잖아. 알고 모르고 한게 아니라 술 마시고 운전하다 걸리면 음주운전 적발돼가지고 벌금 물리고 면허 취소된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걸 왜 모릅니까? 일종 보통 딸때
우리가 이제 적성교육 들을 때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다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일종 보통 필기나 칠때 나오잖아요. 일종 보통 결격사유, 뭐 취소사유 나오잖아. 벌써 어떻게 나오는지. 굳이 이거 근데 필기 시험 공부할 때뭐 까먹었다 하더라도, 시험 치고 나서 까먹었다 하더라도 살면서 다 아는 거잖아요. 모를 수가 없죠. 음주운전 걸려서 0.07 이상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이제 걸리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의입니다, 고의. 여러분, 고의는 실수가 아닙니다. 운전면허는 100% 고의입니다. 고의예요. 살면서 실수할 수 있는 거 그들만의 핑계입니다. 우리는 절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실수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절대 실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수 없게 걸렸다. 재수 없게 걸렸다는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부터 계속했다는 거죠. 계속했다가 이번에 한번 걸린 거라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 살면서 재수 없게 걸렸구나. 아, 실수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주운전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엄청 위험합니다. 왜냐?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다치기 때문에. 특히 음주운전이 욕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음주운전 애가 사람 치면 꼭 자기는 안 죽어요. 웃긴 게 여러분 정말 열받는 게 뭐냐 하면, 음주운전으로 뭐 교통사고 나잖아요. 꼭그 당사자는 안 죽어. 괜히 엄한 사람이 죽어요. 자기는 산단 말이야. 어떻게 된 게.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을 더 사지 않습니까? 경각심? 없잖아요. 미안함? 없잖아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자기가 뭔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잖아. 그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잠잠해지면 나오고, 좀 누그러지면 나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한번 걸렸으면, 아, 이제 두번 다시 안 해야겠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말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가 위험하다고? 나는 그렇게 될일 없어. 나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걸릴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이런 걸 이제 음주운전 자체에도 이렇게 위험성과 경각심이 없는 사람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매사가 다 그런 식의 매사가. 일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가능성이 큽니다. 난 장담하는데. 이렇게 음주운전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이 일까지 잘한다, 다른 거가 잘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다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매사가 흐리멍텅한데 과연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다른 거 잘한다고 하면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 정말 불공평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상습으로 음주운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뭐 3회 이상 적발되더라도, 구속도 안 됩니다. 구속이라는 건 뭐냐 하면, 유치장 같은 곳에 이제 구금시키는 거죠. 수사를 목적으로. 구속영장 안 나오고, 불구속 기소죠.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 그리고, 판결에서도 징역까지 가는 경우, 없습니다. 3회 이상 걸렸는데. 여러분, 음주운전 여러 번 해가지고 깜빵생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음주운전 법정에 뭐 나와 있냐면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징역을 하라고 나와 있어. 법조문에. 근데, 법조문엔 그렇게 해놓고 막상 징역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신성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대한민국 판사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판사님이 이분들을 자꾸 밖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억울한 사람들, 상습으로 술 먹고 핸들 잡고 한 사람들이 자꾸 밖으로 나뒹구니까 죄 없는 사람들 피해보고 하는 거죠. 음주운전자들이 상습으로도 음주운전하고 자꾸 뺑소니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들 막 죽게 만들고 다치게 하는 거. 판사들도 책임 있습니다. 엄청 책임 큽니다.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분노조절 장애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분들 음주운전 뭐 상습으로 했다가 뭐 사고 내가지고 뺑소니해서 괜히 보행자 쳐가지고 뭐 죽는다고 하잖아. 그분들도 죄책감 느껴야 돼요, 판사님들도. 그 사람 징역 안 살게 만든 범죄를 키운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상습으로 운전전한 사람들 다 위험하다 생각해. 싸그리 다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어떻고 사정이 어떻고 간에 연예인이고 뭐 운동선수고 뭐다 떠나서 그냥 위험한 사람이야. 밖으로 나뒹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위험한데 그걸 두 번, 세번 이상 저지른다?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근데 실제 판결에서 그러니까 징역 판결까지 가가지고 깜빵 생활 한다?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주변에 음주운전한 사람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뭐 깜빵 갔다 왔다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냥 벌금 내고 끝나잖아요. 아니, 애초에 벌금만 낼것 같으면 그럼 징역형 왜 만들었어요? 재질이 나쁘고 상습으로 갈수 있으면 징역살이도 할수 있다는 거를 가능케 하려고 판결 조문에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건 뭐 폼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뭐 징역 사례는 거의 없고,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지, 아예 없고. 그리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집행유예 판정까지 가가지고 그 와중에 또 핸들 잡아서 사고 내는 경우도 있어. 그거는 판사의 잘못입니다. 판사의 잘못이야. 그러니까요. 음주운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아니, 40%, 그러니까 음주운전 한번 걸렸던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에서 걸리는 한 40%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걸린 사람이 40%지, 웬만큼 음주운전 걸린 사람 또 핸들 잡는다는 소리예요. 술 먹고 또 핸들 잡는다는 거예요. 아니, 음주운전 걸리고 나서도 면허증 없이도 핸들 잡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안 걸리면 그만. 저는 나중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음주운전한 사람들이 나중에 차가 열쇠가 아니라 지문 록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음주운전 걸려서 만약 시동조차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다이 차키로 운전하잖아. 버튼 누르고 열쇠도 따고. 그러니까 뭐 처벌만 받는 거지 운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인드가 대부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 재수 없어 걸린 거야. 재수 없어 가지고 운 없어 걸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면허증 없이 뭐 운전한다고 해서 안 걸리면 그만이지. 대부분 마인드가 안 걸리면 그만이에요. 내가 뭔가 큰 죄를 저질렀다. 핸들을 잡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재수 없게 걸렸기 때문에, 뭐, 면허증 없이 운전해도 안 걸리면 장땡이다. 지금부터 안 걸리면 돼. 아니면 뭐 그런 경우 있잖아. 내가 이 동네 코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짭새가 어디 위치에 있든지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안 걸리면 돼.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제가 전경 나왔잖아요. 전경 때 그때 파견근무 나왔을 때, 그때도 음주운전 한번 잡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는 순순히 음주운전 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막 봐달라고 뭐. 그리고
이 음주운전 데시벨 있죠, 요거. 요것도 바로 이렇게 순순히 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시간 엄청 끕니다. 엄청 끌어요. 왜냐? 잘못 나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막물 엄청 마시고. 순순히 이렇게 부는 경우 별로 없어요. 지금도 별로 없을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음주운전 여기서 뭐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예 하지 마세요. 뭐 저는 뭐 운전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자 상습을 한 사람들은 그냥 왜 있죠? 저왜 우리 동네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면 상습 범죄자도 공개하는 거 있죠. 그렇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 당기죠. 만약에 그런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핸들 잡아서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또 운전하다가 엄한 사람 다치게 해서 사망사고 일어나면 이거는 분명히 판사님의 잘못입니다. 판사님의 잘못입니다. 판사님도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 징역형이라고 딱히 나와 있는 징역을 안 했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이미지와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 수위나 사회적인 인식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밖에 놔둔 판사님이 잘못하신 거죠. 지금 사람들, 일반 대중들이 음주운전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아신다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대리 부르세요. 대리비 만원 아까워가지고 핸들 잡지 마시고요. 대리비 만원 아까워가지고 본인 신세를 조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잘리고 벌금 100만원, 한 500만원 나오죠. 벌금 500만원 내고 직장 잘리고. 보통 음주운전 하신 분들 요즘 직장 다 잘립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은 그냥 아웃입니다. 내 소중한 직장 잘리고 싶으면 운전전 하시고요. 요즘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고 싶으면 운전전 하세요. 대신 책임은 본인들이 지셔야 돼. 아무튼,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범죄. 중범죄. 그리고 음주운전 걸리신 분들도 그냥 핸들을 잡지 마세요, 그냥. 핸들을 잡지 마요. 자신 없으면.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